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잘 들리는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화면 공유하고 있는데 메모장에 오늘 수업 내용 공유하고 있거든요. 보이시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OBS 스튜디오에 관련된 사용법을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줌을 이용해서 같이 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뭐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강의안을 만드셔서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 볼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예를 들어서 한 8주나 10일 12번, 8번 내지 12번 수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한 번에 수업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한다는 전제하에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2시간 수업 8번 내지 12번 정도를 한다는 전제하에 첫날 수업할 거, 첫 번째 수업할 거에 대한 거를 한 10분 정도 발표를 할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의 이제 그리고 이제 난 강의보다도 유튜브로 좀 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유튜브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런 계획서 같은 것도 한번 좀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줌에서 발표하는 거를 해서 서로 좀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OBS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명할 건데요. OBS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OBS는 제가 위키트리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2012년도에 처음 이 프로그램이 이제 나왔는데,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의 주인말인가 봐요. OBS. 개방형 방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포토샵처럼 프로그램의 전부를 사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월별로 내서 사용하는 이제 유료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뭐, 발약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제 줌처럼
사용권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일부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오픈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무료 소프트웨어는 무료 소프트웨어인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조차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속속들이 소스를 다 공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뭐 C로 되어 있으면 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 고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자바로 설치되어 있으면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쳐서 여러분이 다시 만들어 쓰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개방형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개발자들은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써보세요라는 거는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전부를 다, 소스 자체를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OBS는 공개형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 할까, 개발자들도 좋아하고요.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OBS를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시면 OB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예를 이제 눌러 보시면은 이 창으로 들어오죠. 윈도우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설치하시면 어떤 창이 나오는지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줌 교재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교재는 144쪽이고요. 네, 줌을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설치는 가능해요. 이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구성 마법사라는 게 나타나요. 구성 마법사. 위저드라고 하죠. 위저드. 반지의 제왕인가 거기 나오는 우리나라 말로 산신령님처럼 그런 마법사가 나와요. 마법사 영어로 위저드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우리 컴퓨터에서 말하는 마법사는 뭐냐면 어느 단계가 지정되어 있는데, 단계. 만약에 10단계면 10단계, 5단계면 5단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끝나고 나면 이제 2단계입니다. 이거 진행할 겁니다. 뭐 3단계입니다. 4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잘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마법사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에서. 근데 마법사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OBS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방송을 할 거냐, 녹화를 할 거냐. 제가 지금 우리 수업하는 내용을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스크린 레코더라고 하는데, 곰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 내용을 녹화를 하고 싶어. 내가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하는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어. 이럴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OBS만 한게 없더라고요. OBS를 이용하면 유튜브 구독자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생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PC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보고 있을 때그 영상 내용을 녹화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재미난 기능들,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녹화를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방송을 중심으로 할 건지를 물어봐요. 마법사에서. 그래서 나는 녹화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녹화 중심으로 두 번째 걸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방송을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면 방송을 클릭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황이 뜨는데, 이런 창이 뜨네요. 해상도가 나와 있어요. 해상도. 비디오 해상도를 1920에 1080. FPS를 30에서 60으로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라고 나왔는데, 해상도란 말은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RC라고 하는
이미지 보는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 뭐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얘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줌이란 글자가 어떻게 보이시고 이렇게 노란 번개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회색처럼 보이죠. 그렇죠? 요거를 우리는 컴퓨터 용어로 픽셀이라 그래요. 픽셀, 화소. 이 화소가 맨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현재 이 이미지는 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500에 683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1920에 1080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모눈 종이가 1920으로 잘려 있다. 가로는 1080개로 나눠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니터들이 대부분이 1920에 1080 이렇게 돼 있대요.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의 해상도는 Full HD라 그래서요. Full HD라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20에 1080. 이걸 우리는 1080p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HD라는 것도 있어요. UHD. HD는 이제 울트라라고 하죠. 울트라 HD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인데, 이거는 3840에 2160. 그 다음에 이제 뭐 HD도 있죠. HD는 1280에 720. 이걸 우리는 720p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재까지 캡슐이 여섯 개 있어. 해상도가 어떤 캡슐을 높으면 사용할까요? 플로우, 멜로, 확실히 삼성 뮤직, 확실히 선명하다. 인터넷 뮤직, 벅스, 지니 뮤직. 어떤 캡슐을 사용할까요? 근데 해상도가 높아지면은 내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내 컴퓨터가 좋지 현재까지 않으면 해상도를 캡슐이 여섯 높일 개 수가 있어. 없습니다. 어떤 캡슐을 사용할까요? 또한 플로우, 멜론, 삼성 뮤직, PC의 유튜브 뮤직, 성능과 벅스, 지니 뮤직. 어떤 캡슐을 모니터의 사용할까요? 성능이 뒷받침을 해야만 뮤직 관련 가능하다라는 캡슐이 여섯 얘기입니다. 개 있어요. 어떤 그래서 캡슐을 우리가 사용할까요? 해상도는 Full 플로우, HD를 쓰기 멜론, 때문에 삼성 뮤직, 1920에 유튜브 뮤직, 1080이면 벅스, 충분하거든요. 지니 뮤직. 이렇게 해서 어떤 캡슐을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할까요? 플로우, 그 멜론, 다음에 이제 삼성 중요한 거는 뮤직, 유튜브 뮤직, FPS라는 말이 벅스, 나와요. 지니 뮤직 중 어떤 캡슐을 사용할까요? FPS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프레임 퍼 반가워요. 우리 세컨드라고 무엇을 해서요. 해볼까요? 초당 움직이는 프레임이란 얘기인데 참 어렵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29.970 FPS 대략 3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잠깐만요. 드라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스마트폰은 이렇게 쓰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23.970 FPS라 그래서 대부분 24라고 써요. FPS 수치가 높으면 부드럽고 선명하게 보인다. FPS 숫자가 2만짜리도 있어요. 2만. 만, 15,000, 2만 이런 거는 이제 초고속 카메라라고 하죠. 초고속 카메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30 또는 60을 써요.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다른 거 아니고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에 가서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사용하려고 보면은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상단에 나와 있대요. 예, FHD, Full HD 30을 쓸 건지, 60을 쓸 건지, UHD 30을 쓸 건지, 60을 쓸 건지 물어봐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바로 실행하시면은요, 스마트폰에는 카메라를 실행하시면, 그게 나타납니다. 상단에, 또는 왼쪽에 나타나요. FHD, Full HD 30 또는 60으로 촬영하셔도 되고요. 또는 UHD 30이나 60으로 찍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영상은 Full HD, FHD 30으로 찍어주세요. 60으로 찍어주시면 편집이 안될 때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왜냐면 이 용어들이 헷갈려요. 이런 용어들이 헷갈립니다. 예.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상단 메뉴에서 설정이 가능하면 Full HD에 30으로 촬영을 하면 나중에 편집하기도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좀 볼게요. 구성 마법사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화면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런 말들이 나와요. 녹화 인코더가 AMD냐 또는 엔비디아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내 컴퓨터 본체에 있는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달라지게 나와요, 화면이. 예. 자, 이렇게 장면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소스 목록은 어떻게 할 것이며 데스크탑 오디오나 마이크 이런 건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녹화를 할 건지, 방송을 할 건지, 장면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OBS를 실행해 놓으시면 돼요. 일단 OBS를 실행해 놓으시면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는요. 예. OBS에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OBS 초기 화면에 이렇게 떠요. 예. 네,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죠? 네. 스크린, 소스, 오디오 믹서, 그다음에 씬 트랜지션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장면 전환. 네, 그다음에 이제 장면 목록, 씬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스 목록 이런 것들이 뜹니다. 이런 소스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줄 아셔야 얘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오늘 기본적인 거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교재 파일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제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 제가 이제 OBS를 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녹화창이에요, 현재 녹화창이요. 이제 누구누구가 여기에 접속이 됐는지가 보이는 거죠. 이거 이제 줌 화면. 줌 화면이죠, 줌 화면. 예. 왼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예, 장면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서서히 사라지게 할 건지, 아니면 밀어내기를 할 건지. 자,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을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녹화할 때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떠요. 초보 강사 양성 과정 강의를 할 겁니다라고 뜨고요. 간혹 제가 이제 다른 강의할 때 이렇게 뜨기도 해요. 요거는 이미지인데 제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글자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려요. 여러분한테 보이진 않더라도 OBS로 녹화할 때이 화면이 보이는 거죠. 10분 정도 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날 때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멘트 날리고 인사하고 종료하거든요. 오른쪽 끝에 있는 녹화 중단 버튼을 눌러요. 오른쪽 끝에 있는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면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럼 녹화가 끝나는 거고, 아니면 계속 녹화하는 거죠. 이때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이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뉴스 같은 거할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뉴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뉴스 할 때. 오늘의 주요 뉴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메모를 잠깐 해볼까요? 저녁 뉴스를 예를 들어보면, 뉴스 하기 전에, 어떤 게 나오죠? 오늘의 주요 뉴스 화면이 소개되고, 주요 뉴스 내용이 하나, 둘씩 소개가 되죠. 그렇죠? 뉴스 하기 전에, 그리고 거기 있는 앵커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뉴스 시간이 되기 전에 15가 보이죠. 5, 4, 3, 2, 1. 그래서 저녁 이제 9시 뉴스다 그러면 9시 뉴스 이제 뉴스 시간 시계가 보이면서 앵커가 오늘의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렇게 뜨죠. 그리고 잠시 안내 멘트가 나올 거예요. 주요 뉴스는 이때 안내 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주요 뉴스가 잠깐 나오겠죠. 속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광고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하고 광고가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광고가 끝나면 스튜디오 보이면서 남자 여자 앵커가 화면에 바뀌면서 뉴스가 시작되죠. 이렇게 보통 나오죠, 그렇죠? 요즘 뉴스 안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요즘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예능 코너 같은 거 보면 이제 중간에도 뉴스가 한 번씩 있잖아요. 광고가 있잖아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광고들이 보이고 광고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하던 방송을 이어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제작을 해서 할까요? 그래서 이때 주요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주요 뉴스 같은 거를 사전에 녹화하기도 해요. 주요 뉴스를 사전에 녹화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정확히 9시에 뉴스가 시작된다 그러면 남자 앵커 같은 경우에 별일은 아니지만 여자 앵커 같으면 이제 얼굴도 좀더 다듬어야 되고 옷도 좀 살펴봐야 되고 할 일이 좀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전에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장실을 다녀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뉴스 한 5분 전 되면 5분 전입니다 하고 이제 PD가 알려주죠. 이제 넥타이 메고 양복 정장을 착용하고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뉴스 준비를 하는데 딱 9시 뉴스 전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주요 뉴스들을 사전에 녹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9시 시간이 딱 되는 걸 보여주고 스튜디오 화면 보이면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사전에 녹화한 뉴스든지 생방송으로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차질 없이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녹화를 해서 저는 이제 OBS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미리미리 세팅해 놔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OBS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뉴스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제 주요 강의 내용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됩니다. 하고 몇 가지 주제를 설명해 주고 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카운트가 쫙 돌겠죠. 이렇게. 100서부터 역으로 95, 98에서 0딱 되면 이제 화면이 짠 하고 시작되게끔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잠깐 광고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60초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라고 하고,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뚝딱하고 방송 송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녹화를 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간에 똑같아요. 이 프로그램 사용법은 또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 시작을 합니다 했는데 화면이 슬쩍 밀려나갔죠? 밀려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밀어내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 밀어내기를 제가 사라지기로 바꾸고요.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사라지기로 해놓고 이렇게. 여기에서 일로 화면이 사라졌다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자르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화면이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밀어내기를 하면 서서히 사라지기를 하면 화면 전환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다음에 뭐 루마 자르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안 해봤는데 그냥 자르기를 할 거냐 아니면 서서히 사라지기를 할 건지 서서히 사라지기가 가장 부드럽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녹화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훗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녹화한 영상을 제공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하시거나 비대면으로 하시거나 뭐를 하시든지 간에 이게 방송통신대학교라든지 사이버대학에는요 학교에 들어가면 방송국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이제 스튜디오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PD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앉으시면은 오늘 수업하실 내용 이제 다음 주차하고 그 다음 주차 수업을 두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교수님 화면하고 제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화면을 공유하는 것처럼 해놓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화면 오른쪽 화면 밑에서 띄워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띄워놓는 것 자체를 해놓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서서히 사라지기란 장면 전환은 뭐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장면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면 목록에 화면 밑에 보면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장면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면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안에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뭐를 할 거냐면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기다려주세요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장면 이 이름을 너무 길면 힘드니까는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라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얘를 밑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올리면 올라가고요. 얘를 쓱 들어 올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강의 시작은 이렇게 글자가 보이고 여기 뭐가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스를 더하게 눌러서 하나 만들 거예요. 이때 미디어 소스라는 말이 나오고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말이 나오고 비디오 캡처 장치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강의 준비라고 써볼게요. 강의 준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돼요. 그래서 글자 쓰는 시간 자리입니다.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글씨 쓴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런데 화면을 엄청나게 벗어났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줄여보면 돼요. 이렇게 줄이면 되는데, 예. 네.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예를 들어, 강의 준비라고 되어 있는 걸 오른쪽 눌러서 합성을 누르시면 되고요. 글자가 보이니까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불 바꾸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글자를 썼다. 이렇게 엔터를 쳐서 줄을 좀 바꿨어요. 한 화면에 나름 꽉 찼네요. 이 강의 준비라는 글자를 여기 있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편집창이 뜨면서 여기 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글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글꼴. 글꼴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거 해봤었잖아요. 미리 캠퍼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글꼴을 마음대로 쓸수 있지만 그거는 미리 캠퍼스에서만 쓸수 있는 글꼴이고요. 이렇게 내 PC상에서 그 글꼴을 못 씁니다. 예. 이런 글꼴들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시든지 무료 버전을 설치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이 글꼴들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아서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글자도 있고 안중근 의사의 글자, 윤동주님의 뭐 윤봉길 의사의 어떤 글꼴들도 나와 있대요. 네, 저는 이런 글꼴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훈민정음체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훈민정음체. 근데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훈민정음체가. 제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전주. 완판본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전주 완판본체. 이거 이제 전주시청에서는 이걸 공문서에다가 기본적으로 쓰는 글꼴이라 그래요. 전주시에서 개발한 글꼴입니다.
그다음에 좀 화면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글자의 색깔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글자의 색깔을 나는 노란색을 쓰겠다 그러면 노란색이 되고요. 색깔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이 가장 좋아서 하얀색을 제가 쓸 거고요. 내려가면 이제 가운데 맞춤을 하면 좋겠죠. 가운데 맞춤. 이렇게.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라고 써놓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놨고요. 네, 이렇게. 그럭저럭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녹화를 하게 되면은,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죠. 마치 광고를 한다거나 할 때, 광고 같은 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엑셀 강의할 때는 실무 엑셀 과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건 이제 제 글자를 쓰고 교재 표지예요. 교재 표지. 이런 그림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로 제작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것도요. 여기도 하나 더하기 눌러서요. 미디어. 여기 이미지도 있어요. 이미지. 이미지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죠? 미리 캠퍼스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바로 만들어 놔도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글자를 써놓은 거를 여기다 한번 가져와서 한번 써보자 이거죠.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도 될 글자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소에 들어가서 수업이라는 이미 요소를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그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그림 예쁘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만들 수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요. 재미난 걸 요소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요. 투명한 배경으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다음 주에 강의가 시작됩니다라는 이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강의 준비 대신에 여기다가 뭐 이미지를 하나 가져볼게요. 이미지 2 해가지고요. 이미지가 어딨냐면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라는 거를 제가 아까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다 저장해 놨어요. 저장해 놨어요. 이렇게. 아, 문제가 생겼네요. 이 글자가 좀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검정색 화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가 보이질 않네요. 이 글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림은 보였는데 글자가 안 보였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색을 문제가 됐네요. 똑같이 하나 복사해놓고 얘네 글자를 다시 검정색으로 돌려놓고 요거를 붙여볼게요. 요런 걸 하나 가져와서 이 그림을 맨 뒤로 보내놓고 이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보면 하얀색으로 해도 되겠죠, 그렇죠? 얘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저장이 되니까 압축을 풀어서 작업할게요. 이 그림을 제가 빼버리고요. 이미지를 바꿔볼게요. 좋네요. 됐죠? 됐어요. 얘는 글자로 보여주는 수업전 안내문이고, 얘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수업전 안내문이죠.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라는 거를 안내해주는 안내 문구가 이제 하나 생긴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업하는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건 이제 줌 화면이니까 여러분이나 저 얼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제가 수업을 하나 여기다가 수업 내용이랑 수업이라고 써볼까요? 제가 수업. 자, 수업을 할때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캠 화면, 웹캠을 여기다 하나 넣어야 돼요. 여기다 제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눌러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용어가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디스플레이 캡처가 뭐냐면, 디스플레이 캡처. 비디오 캡처 장치가 웹캠이에요. 비디오 캡처 장치가 웹캠입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눌러요. 그래서 웹캠이라고 제가 써볼게요. 웹캠. 어떤 웹캠을 쓸 거냐 하는 건데, 지금 하나 보이고 있죠? 네,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웹캠을 수업 전에 하나 더 설치했어요. 웹캠을 다섯 개를 갖고 있는데, 로지텍을 쓸 건지, 아니면 요 노트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 웹캠을 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웹캠을 쓸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웹캠은 지금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노트북용 웹캠을 쓸 건지, 아니면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작업한 웹캠을 쓸 건지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여기 웹캠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가져올게요. 여기다. 아까 제가 오른쪽 밑에서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 제 얼굴이 오른쪽 밑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다 대고 안녕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보여드리고 예를 들면 웹캠을 가지고 이렇게 제 키보드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 교재 내용도 보여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셀카봉에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셀카봉에다. 그럼 여기 수업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수업하는 내용이요. 밑에 더하기 눌러서 뭐를 쓸 거냐면, 디스플레이 캡처를 눌러볼게요. 디스플레이 캡처. 여기 중요한 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윈도우 캡처하고 디스플레이 캡처가 비슷하게 캡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디오 입력 캡처는 마이크고요. 오디오 출력 캡처는 스피커입니다. 자, 윈도우 캡처하고 디스플레이 캡처를 보여드리기 전에 줌에서 우리가 캡처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인가 좀 잠깐 볼게요. 아, 글 쓰는 거는요, 이도현님. 글 쓰는 거는요, 그 장면 목록에서 더하기 버튼 눌러서 아무런 이름을 쓰시면 돼요. 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라고 쓰든지, 시작 멘트라고 쓰시든지 쓰시면 중간에는 소스 목록에서 더하기 버튼 눌러서 밑에 있는 텍스트, GDI 플러스라고 하는 텍스트를 눌러가지고 거기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중간에 텍스트 쓰는 란이 있어요. 아리아리란 글꼴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파일에서 불러드리기라는 그 공간에 글자 쓰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다 쓰시면 돼요. 내가 미리 메모장으로 쓴글 있으면 파일에서 불러드리기 하셔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직접 쓰시면 돼요. 자, 수업이라고 제가 이제 하나 해놓고 나서 텍스트는 조금 전에 하나 썼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연습한다고 해놨는데 잘못 쓴 거거든요. 그럼 여기 밑에는 빼기 눌러서 지우시면 되고요. 웹캠은 제 얼굴이 나오게끔 해놨는데 제 얼굴을 크게 공개할 거면 이렇게 크게 해서 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하거나 생방송을 할 때는 자기 얼굴을 크게 공개할 거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제 얼굴을 이렇게 공개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수업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공개할 건데, 어떻게 이제 수업 내용을 여기다 어떻게 공개할 거냐면요. 그 더하기 버튼 누르면 이미지 오디오 입력 캡처, 오디오 출력 캡처, 디스플레이 캡처, 그 다음에 윈도우 캡처란 말인데 디스플레이 캡처는 모니터를 뜻하는 겁니다. 모니터. 그 다음에 윈도우 캡처는 화면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 계획서를 만들 때 뭐라고 제가 써놨냐면요. 잠깐만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우리 수업 내용에 관련된 교육 계획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수업 자체가 5월 23일에 종강을 하겠지만 6월 달부터 6, 7, 8월 달 3개월 동안 또 다음 계속 수업이 들어가고요. 5월 달 말쯤에 한번 수업을 하고, 5월 중간에 한번 수업하고, 5월 말쯤에 또 수업을 두번할 겁니다. 센터에서 우리 수업을 1차, 2차로 나눠서 수업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수강 자격, 교육 목적, 이런 말씀을 드리 여기다 써놨는데, 예. 여기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반드시 웹캠이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대 컴퓨터를 사용하시든지 두개 이상의 모니터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하셔야 편해요. 네. 그래서 현재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밴드를 개설해서, 밴드에다가 수업 자료나 이런 거를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한번 다시 만들어 볼 거예요.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 부족한 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보충 수업을 요청을 하면 제가 보충 강의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대면을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거나 이런 걸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모니터가 두개 이상이 돼야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일반적인 강의실은요, 빔프로젝터 화면을 놓고 수업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큰 화면을 놓고 보면서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로 실습을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컴퓨터 화면을 실습을 해야 되고, 강사 화면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가 하나가 있어서는 안 되고, 두개 정도가 있어야 돼요. 두 개, 세 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니터를 네 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니터가 여러 개가 있어야 편해요. 자, 지금 여기에는 우리 센터 화면도 하나 있고, 여기에는 이제 OBS 화면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화면을 띄울 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냐, 화면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창이죠, 창. 모니터가 아니라 창이란 말이에요. 이 창을 공유하는 거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 윈도우 캡처라 그래요, 윈도우 캡처. 근데 모니터 자체를 여러분이 공유할 때는 디스플레이 캡처로 공유를 해야 돼요. 자, 디스플레이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모니터라고 쓰고요. 어떤 모니터를 할 거냐면요. 요 모니터를 한번 해볼까요? 이 화면. 제가 지금 제 오른쪽에다 모니터를 띄워놓은 거에다가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하고자 하는 설명했던 내용을 공유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웹캠이 오른쪽에 제 얼굴이 떠야 편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런 거고,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거는 저런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 얼굴도 이렇게 나오면서 예,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그러려면 모니터가 하나가 있으면 안 되고 두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모니터로 연결하지 않고 제가 윈도우 캡처를 해버리면은요, 예, 요 화면을 갖고 설명을 할 겁니다. 요 화면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이제 보여드린 화면은 보이죠? 그렇죠? 이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 화면을 제가 이제 가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려놓으면 그대로 있죠? 제가 이 창을 닫지만 않는 이상은, 닫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화면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는 보여드리고, 밑에는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 화면이 다 스크롤돼서 보이게 되잖아요. 참 불편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니터를 공유했잖아요. 모니터. 그럼 제가 이 창을 닫으면 다른 화면이 뒤에 있으니까 다른 화면이 공유가 돼서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화면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공유하시려면 모니터가 하나만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쉽게 말해서, 아까 화면창에 뭐를 여기서 보여드리기로 했냐면, 수강신청 관련된 이야기를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예, 그렇죠. 이 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창. 근데 지금, 이 창이 여기 가려졌어요. 가려져서 안 나와요. 그때는 이 웹캠의 크기를, 웹캠이 아니라 OBS 프로그램을 줄여야 돼요. OBS 프로그램 줄여놓고, 여기를 띄워놔야 돼. 되게 불편해, 이러면. 그래서 모니터가 하나만 되어 있으면, 이 OBS라는 프로그램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니터를 하나 더 사용하셔야 돼요. 참고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은요, 모니터를 두개 이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연결이 가능하니까는요. 예.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여러분한테 모니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는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이 강의한 문구를 작성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강의를 할 때, 아까 제가 제 웹캠을 올려놨잖아요. 웹캠이요? 오른쪽에 웹캠을 올려놨는데, 웹캠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공유하는 게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얼굴을, 로고를 만들어서 자기 얼굴을 띄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 얼굴이 여기 하나 있는데,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강의실 뒤편에 하얀색 벽면을 배경으로 놓고 제가 의자한테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를 만약에 사진을 띄워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보여드릴게요. 더하기 눌러서 이미지. 제가 사진을 띄워놓으면요. 이런 사진이 보이는데, 이런 사진을 띄워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하얗게 돼요. 이 배경이 지금 검정 하얀색이라서 제 사진이 잘안 보이는 건 있겠지만은, 여기 제 얼굴이 보이죠? 그렇죠? 제 얼굴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요. 줄여서 좀. 제 얼굴이 보이긴 보이는데, 뒤에 배경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게 참 보기 싫어요. 그냥 제 얼굴만 이렇게 보였으면 좋았는데, 뒤에 하얀색 배경까지 보이니까 진짜 보기 싫게 나오죠. 이거 우리 이제 배경을 투명 처리한다고 하는데, 일본 말로 루키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루키딱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홈페이지 오시면 링크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이미지 배경 제거라고 해서요. 이런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공유 하나 걸어놔 드렸으니까 채팅창에 한번 보세요. 말은 무료인데요. 이게 또 이미지 해상도에 따라서 이미지가 큰것 같으면 배경을 제거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포토샵으로 해봐도 잘안될 때는 여기다 사용하는데 해상도가 높은 거를 여기다 놓고 작업을 하면 이미지 해상도가 낮은 거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 고해상도로 저장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라 그래요. 이거는 뭐 나중에,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먼저 해볼까요? 뭐 회원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지만 여기다 올려놓으면 돼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보여드릴게요. 아까 제 사진을 이 사진인데요. 이 해상도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자,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여기요. 자, 요거는 원본은 이렇게 하얀색인데 배경이 제거된 상태로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이때 고화질로 저장하려고 그러면은요. 돈 내라 그래요. 이게 3744 해상도인데,
이게 408 해상도로 다운로드가 돼요. 이거는 무료입니다. 평생.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제가 저장해 놓고요.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연습도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더하기 눌러서 이미지, 사진, 투명.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요거예요, 요거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됐나. 얘는 지금 뒷배경이 하얗게 돼 있지만 이건 투명이잖아요. 그렇죠? 투명이기 때문에. 네, 이게 깔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올릴 영상을 만든다거나 어떻게 할 때, 네, 이렇게 하얀색 병이 들어간 거 말고 투명 배경한 걸 로고를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하셔도 돼요. 강의를 제작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만드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remove.bg라고 하는 요거는요. 스마트폰에서도 요거를 요 사이트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건 어떻게 쓰냐면 이미지 에디터에 거기에 여기 넣어놨나? 네, remove.bg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제가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웹을 연결해놨어요. 여기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그때그때마다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 요런 배경, 요런 사진 한번 넣어볼까요? 요런 사진을. 정면 크기가 너무 커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스마트폰 사진들이 원체 용량이 커서 그런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해상도가 높아서 된다. 본번호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천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얼굴만 이렇게 딱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아까 이런 지저분한 사진이 아니라 자기의 사진만 자기 모습만 나와 있는 거로 일명 루키타기라 그래요. 일본 말로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는요, 언제라도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remove.bg, remove background라고 해서요. 홈페이지에 오른쪽 멀티미디어라는 그룹에 가시면 이미지 배경 제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링크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미지만 집어넣어주면 자동으로 배경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대요. 네. 이 기능을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로고 같은 걸 띄울 때 굉장히 좋아요. 네, 포토샵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걱정하지 말고 포토샵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포토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로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디오와 비디오에 관한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지금 OBS에서 이쪽 부분인데요. 마이크가 있대, 마이크. 기본 마이크가 있고 기본 스피커가 있고 요거는 이제 제 보조 마이크. USB형으로 돼 있는 네, 휘어지는 마이크예요.
먼저 화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요거를 누르면 불이 켜지면 마이크가 작동되는 거고 꺼지면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거죠. 예. USB로 되어 있는 거라서 편리합니다. 이게 휘어져요, 이렇게요. 돌돌돌 말아서 갖고 다니기도 수월하고요. 이렇게 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너무 많이 휘어놓으면은 밤에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웹캠에도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USB 마이크를 연결해 놨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기 버튼 눌러서 오디오 입력 장치를 클릭하면 오디오 입력 장치를 클릭하면 어떤 마이크를 쓸지를 여기다 설명을 해요. 마이크라고 제가 이제 쓰고요. 어떤 마이크를 쓸 건지 여기 선택하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이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기본 마이크. 우리 노트북에는 마이크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이 방금 전에 제가 따로 설치한 웹캠이에요. 웹캠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제 나는 요 구준액을 안쓸 거야. 그러면 얘를 닫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별도로 지금 연결한 웹캠 마이크인데, 얘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녹색에서 번쩍번쩍 움직이다가 노란색으로 가고요. 좀더 크게 말하면, 오른쪽 끝에 있는 붉은색 쪽으로, 알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면은, 파열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녹색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노란색으로 갈 수는 있는데 빨간색으로는 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걸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지금 녹색에서 노란색을 침범하게 되고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침범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귀가 상할 수가 있어요. 얘는 줄이시면 좋고 어차피 저는 이거 안쓸 거거든요. 요거를 쓰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높여놓으면은 제가 지금 녹화하는 중인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여러분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이 들으시게 되면 아주 잡음이 쩌렁쩌렁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 정도까지. 그다음에 기본 스피커는 뭐냐면, 이 컴퓨터에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유튜브. 유튜브를 가면 제 유튜브 사이트로 가게 되면 첫 장에 거기다 소개 영상이 나오거든요. 이 소리마저도 여기 들려요.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 있는 영상을 내가 녹화를 하고 싶다든지 할때 유튜브에는 이 소리를 제가 줄이느냐 안 들리게 할 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리게 하더라도 여기에서 소리를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소리가 녹화가 안 들어가요. 이 소리는 제가 여기를 제가 소리를 끄게 되면 아예 안 들어가겠지만 소리를 넣고 싶다 그래도 이 볼륨을 줄여놓으시면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좀 적게 들어가는 거죠. 볼륨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나 마이크 소리를 증폭시킬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 컴퓨터 오른쪽 밑에 보시면 날짜와 시간이 보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데 거기 보면 마이크 스피커 그림이 있을 거예요. 스피커 그림을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소리 설정 열기 또는 볼륨 믹서 열기
그 다음에 공간 음량 크기 뭐 이런 소리가 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설정 오른쪽 눌러서 소리 설정 열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요. 자, 마이크를 이게 아까 그 로지텍 웹캠에 있는 마이크거든요. 요거는 고준행 마이크. 오리모가처럼 휘어지는 거.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요거는 웹캠에 있는 마이크. 하나, 둘. 그래서 이 소리가 쩌렁쩌렁 잘 들리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이크 스피커 테스트하기 방법은 뭐냐면 화면 하단 우측에 있는 스피커 아이콘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뭐 누르시냐면 소리 설정 열기. 소리 설정 열기를 누르시면은 예, 컴퓨터에 설정 창이 하나 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에 관련된 설정이 나와 있는데 이때 볼륨을 여기서 조절하셔도 되고 예, 스피커도 여러 개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체 스피커도 있고 저는 별도 스피커를 쓴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마이크도 기본 마이크를 쓸 건지 어떤 마이크를 쓸 건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래 놓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볼륨을 한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이크를 손으로 이렇게 툭툭 쳐가면서,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퉁퉁퉁, 손가락으로 이렇게 퉁퉁 튀기면 안 돼요. 마이크 고장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래방 가거나 이렇게 어디 가면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앞에를 퉁퉁이면서 퉁퉁퉁퉁퉁퉁 치면서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치거든요. 이러면 이 마이크 안에 증폭기가 있는데 증폭기가 툭툭 손으로 치면서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으면 금방 고장 납니다. 입으로만 소리 바람 불지도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마이크 해봅니다. 그러면 스피커의 소리가 잘 들릴 거 아닙니까? 소리가 잘안 들리면 어떻게 한다? 스피커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스피커 볼륨. 뭐 그런 거에 행사장에 있는 사람들 담당자가 처리하겠지만. 마이크 여러 개 연결되신 분들은 이렇게 테스트하시면 좋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하나 있냐면 마이크를 손가락으로 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자. 일찍 고장 날수 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마이크 테스트하기 1번이고요. 이거는요. 두 번째는 시작 버튼 눌러서요. 녹음기라고 있어요. 녹음기 앱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시작 버튼 눌러서 우리 시작 버튼 누르시면 거기 프로그램 목록 중에요. 쭉 가시면 음성 녹음기라고 있어요. 음성 녹음기. 음성 녹음기. 시작을 누르시고 프로그램 목록에서 음성 녹음기라는 앱을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녹음을 눌러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녹음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녹음하는 게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플레이 눌러보면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설정창에 가서 마이크를 지정을 해요. 마이크를 정한 후에 녹음기 앱에 들어가서요.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 처음에 녹음한 게 이건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녹음한 건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얘는 약간 소리가 강한 느낌의 녹음이 됐네요. 그렇죠? 예. 어떤 거로 녹음을 해보시고, 녹음 수준이 잘 되는 거로, 녹음 수준이 잘 되는 거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몇 번씩 연습을 하세요. 아나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볼펜을 입에다 물고 젓가락이나 이런 걸 입에다 물고 발음 연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어눌해서 약간은 또 목소리가 센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러신 분들이 혹시나 개인적으로 있다 그러면 젓가락이나 볼펜을 입에다 물고 뭐 국어 교과서나 뭐 잡지나 신문을 읽는 연습 같은 걸 한다든지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를 설정한 후에 음성 녹음기로 음성 녹음기 앱으로 각각 녹음을 해보고 녹음 후에 재생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떤 마이크로 녹음한 것이 듣기 좋은지 개별적으로 평가 후한 후에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소리가 작으면 증폭을 하거나 스피커 소리가 작으면 스피커 볼륨을 높이면 되는데 이 마이크는 볼륨을 높이거나 하는 장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이크에는. 증폭을 하면 좋은데 이 증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증폭기를 별도로 사시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용 마이크하고 검색을 해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PC용 마이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PC용 마이크를 검색하시면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그건 솔직히 몰라요. 저는 목소리가 원래 좀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마이크를 써도 다 쩌렁쩌렁 녹음이 돼요. 가장 좋은 건 헤드셋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헤드셋. 이게 귀에다 이렇게 머리에다 뒤집어 쓰는 거 있죠. 헤드셋이요. 그걸 쓰시면 좋은데 가격대가 비싸더라고요. 헤드셋이 비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구준액 마이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예. 코시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코시어. 너무 비싸요, 이거는.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헤드셋이 뭐 20만 원씩 가요. 이런 거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굳이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녹음하기 전에 날계란 하나 입에 넣고 드시고 나면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녹음하시면 돼요. 이런 무선 마이크 이런 거 헤드셋 좋긴 좋은데 20만 원씩 너무 비싸요, 개인적으로. 이런 건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써보시면 좋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주 수업에 대한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시간짜리 강의한 8회 또는 12회 준비하기. 강의한 제목, 강의 제목, 강의 주제. 그래서 회차별 주요 내용과 강의 내용을 만드셔가지고 이거는 공유하셔도 돼요. 공개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단톡방에 올려놔 주세요. 제가 그 샘플이 아니라 그 강의한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잠깐 보여드리면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화면 띄워드릴게요. 센터에서 강의 계획서나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센터로 보내드리거든요. 서류 전형할 때 강좌명은 뭐로 할 거냐? 강의는 어떤 내용인지, 이 강좌가 왜 필요한 건지, 강의의 목적이 뭔지, 강의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해요. 그리고 나서, 강의 세부 내용. 제목을 적으시고, 내용을 적으시고, 뭐뭐가 준비물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저도 제출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톡방에다 올려놓으면 내 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 전자우편 계정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시고 제가 좀 읽어보고, 강의안 만들어서 10분 정도. 10분 정도 발표하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각자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각자 분야.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오랫동안 할수 있는 거, 남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거를 온라인으로 꼭 비대면으로 강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강의가 아니라 나는 그냥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유튜브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직접 한번 이거를 공유하면서 해보면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한번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파일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연습을 하시면 저도 이 책으로 공부했어요. 인터넷상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라 할까?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예 책을 사가지고 따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미지 만드는 거 올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될때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증폭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이렇게 마이크를 올리면 증폭이 돼요. OBS에서는 증폭이 오게 됩니다. 증폭이 되는데 굳이 너무 증폭을 하면 이 녹색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노란색을 지나서 붉은색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시끄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녹화 중단을 누른다 그랬잖아요. 녹화 중단을 누르면 얘가 어디에 저장이 돼요? 저장 폴더를 지정하는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는 보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은데 여기 편집 프로그램 중에 다빈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가의 컴퓨터가 아니면 작동되지가 않아요, 잘.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설치하고 나서 사용하다가 열받습니다. 쓰지 마세요. 대신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제가 앱으로 저기 뭐야 제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다음에 그거를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는요. 그걸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주차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의한 여러분들이 만드셔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유튜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자료는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는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강의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강의안은 그때그때마다 변경될 수 있어요. 강의안이 딱 고정되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배워야 곱셈, 나눗셈을 배우는 것처럼 곱셈, 나눗셈을 먼저 강의할 순 없죠. 그렇죠? 덧셈, 뺄셈이 나가야 그 다음에 구구단 공부하고 곱셈, 나눗셈을 배워야 그 다음에 뭐 함수를 배우든 뭐를 배우든 하는 것처럼 단계적인 과정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니까는 그래, 이도현님 들어가세요. 스피커로 듣기가 회사에서는 업무 중이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이어폰을 꽂아서 스피커에, 우리 컴퓨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다가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들으셔도 되는데 남들 보기에도 좀 불편해 보일 수는 있어요. 참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도 제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